Learn and play. ألعب وأتعلم. هيا بنا.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도님 무함마드의 이거한 가르침으로 경배한다. 나는 그를 그에게 동반자가 없이 홀로 그에게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자들을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홀로 경배받기 위함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셨으며 인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불복종하지 않게 함으로 보내셨다. 이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뜻은 진심, 온순, 복종이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꺼이 복종한다. 이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다섯 가지 이슬람의 기둥들이 있다. 신앙선언, 샤하다, 예배드리기, 자카드 내기, 라마단달에 금식하기, 할 수 있다면 하지. 이만은 무엇입니까? 이만의 뜻은 가슴으로 믿고 혀로 고백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